자, 오늘은 플렉 이벤트 당첨자 선정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댓글을 쭉 보면서 딱 눈이 가는 네 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네. YOUM 레알 코에 땀 찬다 디진다 돈까스. 이거 할 때 디진다 돈까스를 드시고 계셨나? 레디 해라 디지기 싫으면. 근데 보통 D가 없나봐. 뒤지고 싶냐 아니면 뒤지기 싫으면 약간 요런게 많아. 아, 요것도 센스있네. 레디 텔레비 요즘 핫해서 D였다. 센스있었어. 오, 이분은 아주 뛰어나. 레디님, 제가 양면 옷에 환장하는 사람인데 디깅 해봐도 이런 제품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와, 하고 아주 자연스러워 물 흐르듯이 기가 막힙니다. 레디가 입으면 디올이 된다.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야, 이거는 칭찬해. 레디 직업이 몇 개야 한번 세어볼게. 디렉터, 디자이너, 래퍼, 페인터. 이분은 내 음악을 들었다는 거야. 태그에 가서인데, 와, 요분은 아주 칭찬. 아주 칭찬해. 다인씨. 레디형 손민수 가능한 존예탱 플렉 패딩은 뒤집어 입어도 기깔 난다죠.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오, 귀여워. 선생님이 한번 입어보세요. 멋쟁이 토마토. 레디 오빠 뒤통수도 이쁨. 재밌네. 재밌어. 그러면 이 정도 보고 우리 4명 뽑아야 되잖아요. 4명 뽑기 쉽지 않겠는데? 지금 베이지 미디움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베이지 하신 분들이. 제 픽은 이주원 선생님. 레디님, 제가 양면 옷에 환장한 사람인데 디깅 해봐도 이런 제품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엄청 무르르르 자연스러운 요분. 이주원 씨로 베이지 미디움은 됐고요. 블랙, 다운점프 블랙 하신 분들 중에는 YOUM님 레알 코에 땀찬다 디진다 돈까스. 난 이거 마음에 들어.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패딩은 다 나갔어. 근데 거의 패딩을 해주셔갖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들 패딩만 했어? 이제 딱 보다가 있으면 그분 추첨. 오케이, 찾았어. 권범준 선생님. 스티즈 M81 그레이 워시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보다 멋있는 웨디형. 아, 이거 구라지만 오케이, 좋았어. 내 눈에 띄었어. 이기용 선생님. 럭키워시 클럽 그래픽 3팬츠 하셨고, 레디형 패딩도 살게요. 뒤지게 멋지시네요. 이분은 플렉에서 좋아하시겠네. 패딩도 사신대요. 그런 의미로 3팬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분을 다 뽑았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따라와 택도 없지. 아그 fake 얼마를 벌든지 don't care. 이건 ready 본캐 유일한 존재. 직업이 몇개 한번 세어볼게. 래퍼, 페인터, 디렉터, 디자이너 나 말고 누가 하겠냐 이런 걸 no cap.